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 병원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드릴 아나운서 유고은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대표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다른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서울성모병원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심내혈관센터가 국내 탑이 시술을 선도하고 급성 심근경색 후에 심부전 예방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며 우리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심내혈관센터 타비팀이 빠른 성장세로 국내 타비 시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타비팀은 지난 2월 시술 100례를 돌파하며 현재까지 시술 성공률 98%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내비게이터와 같은 최첨단 의료 장비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타비팀은 국내 최초로 에드워즈사와 메드트로닉사로부터 아시아 프록터를 획득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타비 시술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타비팀장 순환기 내과 장기욱 교수는 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부전을 예방하는 치료법 연구에도 성공해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에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심부전 예방 시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이 지난 4월 간이식 수술 첫례를 달성했습니다. 간이식팀은 총 24년의 기술력과 면역치료 44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정상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993년 첫 수술을 시작으로 이식 성공률 95%를 달성하며 신장 동시이식, 골수 이식 후 간이식,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 등 굵직한 업적을 달성하며 국내 간이식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끊임없는 열정으로 간이식 첫례라는 대기록을 세우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오늘의 기록을 발판 삼아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인류의 센터로 발돋움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간이식팀 화이팅! 간이식 첫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시작한 1993년부터 2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간이식을 위해서 피와 눈물로써 이룩하신 이 훌륭한 업적 앞으로 더욱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간이식팀 화이팅! 사랑실천봉사단이 주변 이웃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윤승규 봉사단장을 포함한 교직원 44명의 의료봉사단은 강원도 영월군을 찾아 천주교 원주교구와 연계해 지역 주민 137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는데요. 소아기내과, 영상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교수진의 진료와 간, 신장,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검사, 그리고 복양 및 영양상담, 재활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랑실천봉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가톨릭 영성실천과 사랑실천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최근 10년 사이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대장암. 이윤석 교수는 이 대장암 수술의 명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반일절개 복강경 대장 절제술과 로봇 수술로 명성이 높은 이윤석 교수는 지금까지 복강경 대장암 수술을 3천 건 이상 집도하며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완벽히 제거해 완치율을 높이면서도 수술 후에도 환자들의 사후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대장암을 치료하는 대장암 외과 의사입니다. 대장암 치료에서 수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방사선 종양과 등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서울성모병원 대장암팀을 세계 최고의 대장암팀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대장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로서의 저의 꿈입니다. 가끔 농담삼아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인턴 때 들어가면 무슨 과 전공할 거니? 저는 다시 전공을 선택하라 하더라도
대장암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암 수술하는 외과의사입니다. 환자 앞에서 특히 수술에 관한 한 항상 겸손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겠다는 이윤석 교수. 그의 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의 새로운 삶을 선물받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표토뉴스입니다.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가 자궁근종 로봇 수술 500례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 2009년 첫 시술 이래 8년 만에 이룬 국내 최초 기록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암병원 갑상선암센터 정창권 배자성 교수팀이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 기준의 갑상선암의 특성과 비침습 각산선 소포종양 진단 기준의 오류를 발견해 이를 보완한 진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잉 진단 및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도형 면역질환 융합연구사업단 김용구, 김명신 교수연구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신의료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승인받고 국제진료지침으로 제시되며 급성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 및 재발률 감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도형 면역질환 융합연구사업단 주지원 교수팀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항CCP 항체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항CCP 항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술의 국산화를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수입 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의료 발전에도 기여한 것이란 평입니다. 지난 4월부터 환자의 진료 및 검사 예약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알림통을 통해 발송합니다. 또 평생건강증진센터는 건강검진 예약과 결과, 조회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검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지난 5월 교직원 27명이 9일간 해외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해외성지순례는 서울성모병원 영성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수석 영성부장 이호섭 지도신부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대성당, 바티칸 성지를 비롯한 성모님의 발현지인 파티마 등을 순례하며 신앙을 굳건히 했는데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 되어 바치는 묵주기도와 촛불 행진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비와 성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소식통입니다. 지난 3월 산부인과 박종석 교수가 대한부인종양학회 제32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신경과 김준석 교수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4월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국제학술지 메디슨의 아카데믹 에디터로 위촉됐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칭찬을 전하는 서울성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내 옆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 바로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옆 동료에게 칭찬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번 달 서울성모병원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